급식에. 왜? 왜? 내일 급식에 편의점 신상이 나온대. 편의점 신상? 오, 나 이 우유라면 엄청 먹어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엄마가 라면 못 먹게 해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나와서 너무 좋지요. 우와, 나도 엄마가 라면 못 먹게 하는데. 우와, 진짜 진짜 좋지요. 근데 비티야, 너는 어떻게 그런 급식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빨리 알아내냐? 급식 뭐 나오는지 어떻게 아냐고? 오늘 학교 어플을 확인하면 돼. 오늘 학교 어플? 어! 오늘 학교 어플에서 급식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반 시간표까지 자동으로 연동돼서 나와. 우와, 정말? 우리 반 시간표까지 나와? 어! 우리 학교랑 학년 반을 입력하면 급식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표까지 다 연동돼서 나와. 그런 게 있었어? 야! 넌 그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알려주냐?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 너도 깔아. 오! 나도 설치해야겠다. 오늘 학교? 좋지요. 우와! 편의점 신상이다. 우와! 우와! 정말 편의점에서 사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다 나왔네. 우와! 오, 나는 우유 라면도 너무 궁금하고 버터 장조림 주먹밥도 너무 좋아. 메로나 빙수도 너무 궁금하다. 우와, 왕새우 핫바바 너무 신난다. 먹어보자. 오. 먼저 우유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맛있어. 라면에 우유 넣어 먹는 사람? 나는 치즈도 넣어 먹고 우유도 넣어 먹는데 이거 딱 그런 맛이야. 엄청 맛있어. 오, 우유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지. 우유 라면이랑 버터 장조림 주먹밥이랑 같이 먹으면 먼저 장조림 주먹밥부터. 맛있다, 나는? 이 무구무구 딸기 맛도 편의점 신상으로 나왔나봐. 맨날 용돈 부족해서 못 사먹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급식에 나오더니. 엄청 상큼하고 딸기 맛이 엄청 많이 나와. 맞아. 나도 학원 끝나고 맨날 먹고 싶어서 사 먹으려고 했는데 약간 돈 아까워서 못 사 먹은 메로나 빙수. 이 메로나 빙수 어떨까? 우와! 오, 맛있겠다. 학교 급식으로 나오다니 너무 신나. 오, 이 안에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메로나 아이스크림 안에 빙수 맛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비키야. 우리 곧 방학이네. 맞아. 급식이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데 방학 안 했으면 좋겠다. 맞아. 방학하면 친구들이랑 못 보잖아, 오랫동안. 맞아. 학교 오는 거 재밌는데. 맞아. 근데 온라인 수업은 재미없어. 왜? 학교 직접 안 와도 되고 좋잖아. 등교하는 거 귀찮은데. 그래도 온라인 수업하면 숙제도 엄청 많아서 엄청 힘들단 말이야. 그건 인정.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학교 어플이 있어서 맨날 여기 커뮤니티에서 대화하고 놀면 되겠다. 커뮤니티? 그게 뭐야? 어! 이 어플에 있던데? 커뮤니티에서 말하고 댓글 달고 너무 웃기더라. 오, 진짜 진짜? 어, 진짜네? 야! 이런 말 있어! 남자들 어떤 말 들으면 설레? 그 밑에 댓글이 뭔지 아냐?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재밌는 댓글 많아. 이거 진짜 웃기다. 야, 내가 재밌는 거 올려볼까? 뭐라고 올릴까?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해봐.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뭐?
온라인 수업이 좋은지 대면 수업이 좋은지 그거 해봐. 오 그거 좋다. 그래. 온클 대 대면 수업. 하. 난 당연히 대면 수업. 난 온클인데 당연히 온클. 숙제 많아서 힘들어. 그래도 온클이 편해 난. 오키님들은 어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 댓글 달린다. 온클 대면 온클 대면 대면. 어 대면이 더 많네. 오 대면파가 더 많다. 야 너도 대면이야? 아이디 당당한 애벌레로 너 댓글 단 게 너냐? 어 야 랜덤으로 뽑힌 아이디 진짜 웃기다. 당당한 애벌레. 어 이따 교실에서 봐. 야 내 거는 기어다니는 고양이야. 고양이가 낫지. 나는 강한 보거야. 아 보거가 랜덤으로 뽑혔어. 아. 야 우리 오늘 학교 어플 있어서 방학 때도 심심하지 않겠다. 맞아. 오 야 50명 이상 모이면 우리 학교만을 위한 게시판이 열린대. 오 진짜? 반에 들어가서 우리 반 애들 다 다운받으라고 말해주자. 어 그러자. 어 야 상우야 너 이거 봤어? 오늘 학교 50명 이상 모이면 우리 학교를 위한 게시판이 생긴대. 어 방학 때도 여기서 노는 거야 말하면서. 어 너도 가입해. 어 어 우와 오케이. 다녀왔습니다. 와와. 어? 어 비키 왔니? 어 왔어. 엄마가 빙수 할 건데 너 먹을래? 어? 빙수? 또? 어 완전 좋지요. 그래 손 씻고 좀 이따 나와. 어? 뭐지? 50명 넘어서 우리 학교 게시판 열렸다! 와 대박!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라야 너 봤어? 응? 뭐가? 오늘 학교 어플에 50명 넘어서 우리 학교 게시판 열렸대. 어? 벌써? 아 애들이 다 다운받았나 보네. 웃기다. 어 그러니까. 오! 오! 야! 지금 어떤 애가 글 올렸는데 내일 칠판 가까이 앉은 여자애한테 골백할 거래. 어, 비키야 나 칠판 맨 앞자리인데 어떡해. 난가 봐.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맨 앞자리여서 칠판이랑 완전 가까운데. 나 아니야 나? 난 직선 자리니까 내가 더 가깝지.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어떡하지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 누구지? 아 누구지? 아 정말 잠 못 자겠다. 비키야 빙수 먹으라. 어 설아야 내 이따 카톡 할게. 어 뭐가 그렇게 신났어? 어 오늘 학교 어플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50명 이상 모이면 우리 학교 게시판 생기거든? 근데 오늘 생겼다? 어, 다 모여가지고 벌써? 50명이 벌써 모였어? 잘도 모이네. 아, 그 오늘 학교 어플 말하는 거니? 나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그 자가진단도 쉽게 할 수 있다면서? 오, 진짜? 그래,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한다던데 어플로 더 편해지겠다? 진짜 그러겠네. 나와, 빙수 먹어. 아, 나갈게. 오, 나 어떻게 나 곰 뽑는 거야, 내일? 아, 미쳤어 누구야. 아 아무튼 오늘 학교 어플 덕분에 방학 내내 심심하지 않게 생겼다. 오늘 학교 어플 잘 사용하기